술에 취해서 혼미한 상태 행한 범죄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근거는 있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2008년 12월 11일은 학예 날이었다. 나는 서둘러 언니보다 먼저 집을 나섰다. 학교로 가는 길에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다. 묻는 말에 답하는 순간 입을 막고 번쩍 안아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 무섭게 겁을 주고 때렸다. 10년 전 겨울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 피해자는 이 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성폭행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나영이는 찬물이 흐르는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아프고 추워서 정신이 들었다. 무서운 아저씨가 보이지 않아 온 힘을 다해 기어나왔다. 사건 당시 아이의 상태는 어땠을까? 피해 어린이의 내장이 밖으로 나와 있을 정도였고 또 얼굴을 심하게 물어뜯었어요. 체액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완전 실신해 있는 그 어린이의 몸 위로 차가운 수돗물을 계속 틀어놨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어른들에게도 끔찍한 기억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딸을 키우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나 동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세상 난 그거 보고 진짜 죽는 것 같다 그런다 떨려라 더 죽여요 죽여요.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8시간의 대수술을 받은 나영이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해장 거의 전체가 괴사해서 살릴 수 없다. 장기가 전부 그렇게 심리치료가 필요할 만큼 마음의 상처도 깊었습니다. 응급수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이미 손상된 장기를 회복할 순 없는 상황. 평생 인공장기를 몸에 달고 살아야 하는 영구장애를 입었습니다. 꿈에는 악마가 자주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이름 조두순. 나영이 집에서 불과 75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심리치료 시간에 나영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범인 조두순에게 직접 내린 판결은 징역 60년형. 흙이 들어간 밥을 먹으며 벌레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조두순을 징역 1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기가 막혔죠. 그 논문을 읽는데 쭉 보니까 지칙 감경을 인정을 하는 그 내용을 딱 듣고서 아 기가 막히다. 12년 선고 딱 선고하는 순간 기도 안 부럽고 나왔어요. 당시 경북 청송의 교도소 네 곳 중에서도 가장 경비가 삼엄한 제2교도소에 수감됐던 조두순. 3.3제곱미터 독방에서 24시간 CCTV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가 출소해 돌아옵니다.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 가해진 잔혹한 성범죄.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시 조두순은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 증거가 나오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두순의 이런 주장이 인정되었고 무기징역은 12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려 8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법적으로 그의 출소를 막을 수 없다는 청와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잔인한 아동 성범죄자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갖게 된 조두순 트라우마입니다. 아픈 상처지만 우리는 이 트라우마가 왜 생겨난 것인지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재판부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근거는 무엇일까?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재판 자료들을 토대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재판 당시 판결문입니다. 술에 취한 조두순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 10조 2항을 근거로 감형했다는 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사물을 알아보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인정할 경우 무조건 감형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것도 심신미약이 인정될까? 아직도 우리 대법원에서는 주취라는 개념을 써요. 주취는 결국 정신병과 유사하다. 정신병은 아니지만 주취가 되면 결국 누가 보더라도 일견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해지니 주취도 정신병과 유사하게 보자라고 보는 게 지금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정말 조두순은 만취 상태에서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사고 현장에 도착한 감식반은 6시간의 감식 끝에 세 곳에서 지문을 확보했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를 토대로 조두순을 체포한 경찰. 그런데 조두순이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출입문 앞에 외출 중이라는 메모지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두 시간 잠복을 했는데 약간의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소리가. 고리가 있는 채 문을 이제 열어주어서. 누가 열어줬나요? 조두순이가 열어줬어요. 파손하고 이제 들어가서 긴급 체포를 했죠.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두순은 범행을 부인합니다. 피의자 등 동종 전과자들 9명의 사진을 발췌해서 보여줬는데 피의자를 지목했습니다. 황당합니다. 피의자는 진정 황당합니까? 예, 정말 황당합니다. 피의자의 지문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피의자가 본건의 범행을 자행했다는 증거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그 지문이 조작됐는지 제가 어떻게 그 지문을 믿겠습니까? 피해자 혈흔이 조두순의 옷과 양말에서 나왔는데도 죄를 인정하는 대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조두순이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했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거의 다 본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일 뿐 그 당시에 그 주취 정도가 어땠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상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날 낮 12시부터 집 근처 호프집에서 양주 한 병을 마셨다는 조두순. 저녁 7시경 30분 만에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다시 편의점에서 양주 한 병을 구입해 밤 11시까지 노래방에서 마셨다는 겁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두순은 다음 날까지 만취 상태였을까? 전날 정오부터 마셨다고 그러면 정오에 마신 술은 이미 대사되고 없어졌을 테고 마치 뭐 한 18시간 동안 얼마나 마신 것이 전체가 다 그 범행 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알코올에 대한 그 양리를 생각할 때 좀 모순이 있는 것이죠. 만취 상태였을지 의심되는 상황. 검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말을 바꿉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 6시까지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술을 마신 양에는 변화가 없을까? 양주 한 병을 마셨다는 진술이 양주 대짜 두 병으로 둔갑하는 등 처음 진술했던 것보다 음주량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처음 낮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조두순의 집 근처 호프집을 찾았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는 주인은 조두순이 다녀간 날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조두순이 몇 시에 여기 온 거예요? 여기요? 네. 일찍 왔던데요? 한 11시쯤? 양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주요? 네, 미리 카드를 주더라고. 당시 조두순이 양주 한 병값을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혼자요? 응. 쓰더라고요. 응, 여기서 한 3시간 있다가 왔어. 11시경 들어와서? 네. 한 3시간 정도? 네. 조두순의 거짓 진술을 확인한 검찰. 하지만 재판에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 처음 술을 마셨다는 곳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재판에 나오면 늘 담당 판사에게 깍듯이 인사했다는 조두순. 저는 정말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판사님,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행동이 과격해지고 제가 했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조두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웃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가 경비로 일했었다는 상가를 찾았습니다. 아니 여기 와서 계속 좀 시비 걸고 뭐 저래 아주 나가면 한바탕 또 뭐가 그렇지. 그 낮에 보니까 이 자식이 조두순이라는 걸로 어떻게 알았어 그래. 아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지. 만취해가지고 뭐 길거리에 좀 누워있거나. 아유 그런 건 없었어. 오랫동안 조두순을 봐왔다는 이웃도 만났습니다. 술 먹으면 좀 뭐... 아마 내 행동이 좀 이상해지는 거지 뭐. 아, 네. 뒤척뒤척거리니까. 뒤척거리고? 여기 뭐 이런 데 와서 해볼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 동네에서 유명한 뭐 술 먹고 말썽 부리는... 기억은 안 했어요? 그렇게 매너는 있었어 그냥. 네. 하고 우리한테 와서 뭐 이런 거 물건 하나라도 해보자 하고 그런 건 없었으니까. 아, 술을 좋아했지만 매너는 좋았다는 조두순. 아동 성범죄자의 특징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평가받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죠. 거절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착실하고 온순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이런 범죄 성향은 조두순이 작성한 탄원서에도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한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점수는 29점. 전처 등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나 딸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보다도 높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 척도가 높게 나온 요인 중에 중요한 것은 자기 목적이죠.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목숨이나 평생 가져야 될 그런 희생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경비로 일했던 상가와 사건이 일어난 교회가 불과 500m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건 아닐까. 10년 전 조두순이 범행을 저질렀던 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사건 당시 화장실에 남겼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계획 범죄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현장 감식반이 도착했을 당시
지문을 없애려 한 듯 화장실 벽엔 대걸레질을 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조두순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겁니다. 의식을 잃은 아이를 화장실 바닥에 두고 찬물을 틀어놓은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DNA가 남았을 법한 많은 것들을 훼손을 했고요. 또 물을 틀어놓고 간다든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검거되지 않기 위한 아주 이기적인 심리적인 특성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보이거든요. 범행 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체를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범행 당시의 정황과 그리고 그 이후에 보인 그런 행동들 자체를 보면은 과연 만취 상태였나. 그 수법이 잔인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미루어 엄벌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순간 형법 55조를 기준으로 감형이 이루어집니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던 조두순 역시 법에 따라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조두순의 주치 감형을 인정한 걸까? 그때의 양형의 기준으로 볼 때 예. 징역 12년은 상당히 저희 재판부 뭐 입장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보편적인 양형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중형이었다 사건이 되지 않는 근데 어떤 근거에서 심신미약 판결을 했냐 판단을 했냐 그걸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시 법원이 전문가에게 의뢰한 판결 전 조사 보고서입니다. 조두순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거짓 진술이 자주 확인됐습니다. 결국 보고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조두순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가의 의견보다 조두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예. 이게 성범죄가 굉장히 중하긴 한데 예. 우리나라 법체계가 과거에 그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해했을 때에도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 왔던 거예요. 오랫동안. 거기랑 형편을 맞추다 보니 성범죄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가 된 게 아닌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주치 감형을 이용해 양형을 조절하는 것이 당시 법원의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형법 10조 2항의 최대 수혜자가 된 조두순. 혹시 이런 법의 허점을 알고 만취 상태를 주장했던 건 아닐까. 과거에 저지른 조두순의 전과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한 차례 주취 감형을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주취 감경, 만취 상태임을 주장해서 손해볼 게 전혀 없거든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인 거고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테니 주치감경을 주장하면 그렇게 굳이 따지고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입증하겠느냐. 술 마셨다는데,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냐는 거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조두순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본인의 주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은 거짓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조두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어이없는 사실은 조두순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조두순 트라우마를 느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